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구약 389면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389면 말씀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혹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푸른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부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들이었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혜사에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네. 아마 워낙 목소리가 좋아서 감미로웠을 것입니다. 조선대 문예창작과 나희덕 교수가 쓴 푸른 밤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다가 밤이 푸르러지기까지 깊고 깊게 생각했다. 그런 노래입니다. 참 로맨틱하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지만 밤이 푸르러지기까지 님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 꼭 필요한 일이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지만 밤에 잠을 안 자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시를 읽고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저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어쩌면 창세기 1장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겠다고 매년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읽고 또 2장까지는 그럭저럭 읽다가 포기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창세기 1장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이 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밤이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까 밤이 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밤에 쉬고 또 다음날 창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 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밤은 좀 쉬는 그런 쉼의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쉼, 참된 안식은 7일째 되는 날에 우리에게 정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에는 제대로 된 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고 창조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혼돈이 계속 유지되는 시간이었고 아침이 되면 그 혼돈을 조금씩 고쳐가고 또 개선해가는 그런 시간이 낮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은 혼돈의 시간, 또 아침은 그 혼돈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밤은 조금 안 좋은,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보면 7일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7일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6일까지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혼돈과 질서가 반복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가 진행이 되다가 7일째 날에는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이 된 이후에는 완전한 쉼이 있고 혼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밤이 없고 이제는 낮이 있으며 또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 것이 이 7일 이후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밤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첫 장면부터 좀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많이 비춰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밤이라는 단어를 이 두 절 사이에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밤이 좀 혼돈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삼손에게 혼돈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삼손이 혼돈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 중에서도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혼돈의 상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혼돈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내야 할, 인도해내야 할, 그래서 아침을 맛보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다는 얘기죠. 그 사사 중에 대표격인 삼손이 스스로 혼돈의 밤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푸르디푸른 푸른 밤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가 사실 혼돈이 아니라 광명한 아침을 가져왔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삼손은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났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과 함께 밤중까지 누워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지 말아야 할 곳들이 참 많지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간음의 현장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밤을 지금 혼돈의 밤으로 만들고 있고 그 혼돈은 그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삼손이 그 여자와 함께 이 힘을 쏟고 나왔을 때 그가 기진했을 때 쳐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속에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그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밤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결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 문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좀 싱거운 마무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가 굉장히 힘이 좋았잖아요. 삼손 하면 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냐면 문짝과 문틀을 통째로 뜯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지금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다고 얘기하는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0마일, 그러니까 지금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65킬로미터입니다. 65킬로미터를 문짝과 이 문틀을 메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산,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가 1026미터입니다. 그래서 1026미터를 문틀과 문짝을 들고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을 멸하는 데 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을, 그 대단한 능력을 기생을 만나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또 문짝을 뜯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지 않고 그 힘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장과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그 유명한 드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드릴라와 함께 웃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데요. 드릴라와 이 간음의 결과가 뭐냐?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드릴라와 이상한 사랑을 했을 때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시작한 이 혼돈의 이야기가 결국은 푸르고 푸른, 그래서 너무나 깊어져 버린 영원한 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밤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어두움이 뭐겠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이 가장 혹독한 어두움이 가장 무서운 어두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어두움을 지금 삼손이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고 쓸데없는 곳에 자기의 능력을 썼을 때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밤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1절에서 3절에 밤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밤을 그가 맞게 될 것이라는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을 좋아했고 그래서 밤에 다니기를 좋아했고 또 밤에 여자 만나는 걸 좋아했고 더 나아가서 밤에 여자한테 홀려서 두 눈이 뽑히고 영원한 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삼손의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밤이 그저 개인의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그의 밤은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밤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에게 임한 영원한 밤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암흑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흑암이 덮여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기를 맞으면서 밤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사사시대를 맞으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밤이 아니라 아침을 좀 맞이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 같은 이런 밤을 맞을 것이다. 아침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광명한 햇빛을 허락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아침을 가져오게 해야 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 썼고 또 결국에 두 눈이 뽑혀서 완벽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삼손이 이 이방 여인과 짝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힘있게 도단하는 그런 해와 같은 그런 아침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걸고 있어야 했었던 그 약속의 손가락을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임했던 이 흑암이 이 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삼손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아침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쓸데없는 일에 그들의 능력을 소비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밤을 맛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와 그럼 우리의 삶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해가 힘있게 돋는 아침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이 아니라 아침을 좀 맞고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낮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을 멸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열심히 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온전하게 서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운 신분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삼손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사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옛 습관을 진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전혀 쓸모없는 산으로 올라가는 일에 쓰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삼손처럼 전혀 쓸데없는 곳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전혀 쓸모없는 산에 올라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의지하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넘어졌고 조금 실수했고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야 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아니라 저 광명한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15년 넘게 타고 있는 승용차가 있어요. 근데 오래 타다 보니까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닌데 엔진 소리가 탱크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어도 누가 오는지 그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차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차 창문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안 내려가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좀 버려라 이렇게 충고를 많이 했는데 뭐 첫 차라서 뭐 버릴 수가 없다. 뭐 정이 있어서 못 버린다 그러고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유리창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유리창이 안 내려가는 게 쓸모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창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신데 또 그냥 목례만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목사가 그래서 문이 안 열리 창문이 안 열리니까 문 열고 내려가고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 양반은 뭐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창문이 안 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인사를 했는데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 인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졸지에 친절한 목사가 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차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차가 사실 늙어서 쓸모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또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일에 또 좋게 사용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차보다도 더 의미 없는 인생이고 사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같은 인생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밤에 거하며 혼돈 속에 거하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다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삼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와 같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광명한 아침과 같이 빛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